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태엽. 그 속에 수십 수백 개의 기계 부품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해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하나의 완벽한 기계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부품들이 실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공작기계는 바로 이러한 기계 부품들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 설비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기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부터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우수한 공작기계를 탄생시킨 초정밀 부품 가공 기술의 달인, 100번째 기능 한국인 최우각 대표를 만나보자. 기능 한국인 100번째 인물로 선정된 오늘의 주인공, 최우각 대표를 만나기 위해 대구에 왔다. 최우각 대표가 경영하는 이곳, 대성하이텍은 산업기계 전문기업으로서 주로 정밀한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여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생산한다. 모든 이제 기계, 산업기계는 이제 부품이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제 하나의 기계가 완성됐는데, 네. 마더머신이라고 하는 공작기계 쪽, 반도체 장비, 이런 IT 장비들,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초정밀한 그런 부품들. 오늘날 많은 제품들은 기계를 통해 제작된다. 그렇다면 그 기계는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바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 마더머신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그 답이다. 공작기계는 기계 제품 속 정밀한 부품들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제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설비다. 대성 하이텍의 주력 기기 중 하나인 자동선반기의 경우 한일본 기업에 공급해오다가 직접 인수하여 자회사가 되었을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성 하이텍을 창업을 할 때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타겟으로 해보자. 그래서 일본 시장을 이제 뚫기 시작해서 이제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본을 상담에다 전시해다가 열심히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점차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렸다. 어렵게 한국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최우각 대표. 하지만 200개가 넘는 기업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갈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그는 정성스레 자필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도전이었다. 그의 노력은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에서 1%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편지를 보낸 200개의 기업 중 2개의 기업에서 답변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한 회사와의 거래가 성사되며 일본 수출의 물꼬를 틔워주었다. 보는 시각이 너무 낮게 보고, 또 물론 그때는 규모가 적었지만, 네. 우리가 지금 뭐 미얀마나 뭐 이런 베트남이다, 라오스 저런 데 가서 정밀기계 부품을 조달할 생각은 아예 나 자신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네. 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보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낮게, 물론 지금 20년 지난 20년 전에 얘기하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도 뭐 더 어려웠던 시절이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술력에서부터 비롯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정밀부품 생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운 좋게도 독일 합자회사에서 일하며 남들보다 빨리 고급 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엔 기계의 모든 조립 가공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열악했지만 그때 익힌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초정밀 고급 가공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 가공기, 미래 유망 기술로 손꼽히는 치아 가공기 등
고급 가공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45년간 쌓아온 최우각 대표의 기술 노하우는 연매출 550억 원 규모의 강소기업을 키워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최우각 대표. 이미 세계 1위의 일본 제조사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기업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알리며 계속 성장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45년간 기술인으로 살아오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에서 기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패를 했다고 다시 재기하고 또 실패했다 재기하고 이게 다 밑바닥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이 가능했지 만약에 기술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포기라고 말했을 텐데 네.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또 선진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든 기계를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네. 그게 다 기술이 기능이 밑바닥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술을 한 가지 기술을 잘 배우는 이게 무형의 자산이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한국인 100호 탄생을 기념하여 최우각 대표를 찾아온 학생들. 대성 하이텍은 저희 학교에서도 취업을 나가기 제일 좋은 1순위 회사인데 이렇게 대성 하이텍에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생각하는 거랑 달리 생각보다 넓고 환경도 너무 좋아서 역시 최고로 꼽히는 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넓고 가공업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경북의 경고! 최고의 기능이! 아자아자! 화이팅! 어서 들어와요 우리 에? 기능인 후배들 아니에요? 에? 경북기계공고 네. 학생들 하여튼 잘 왔고 자 하여튼 우리 회사 한번 보고 네. 그래 많은 걸 배워가도록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고3 학생들 과연 오늘 하루가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해본다. 이게 이 기계가 자동 선반이라고 스위스톤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배운 이제 CNC 선반, 네. 머싱 센터 이거를 이 한 기계에서 복합으로 하는 복합 기계라고 보면 돼요. 산업 기계 전반에 사용되는 8천여 개의 부품부터 완성 기기까지. 직원들이 비교적 다양한 고급 기술을 짧은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최우각 대표의 다품종 소량 생산 원칙 덕분이다. 그 핵심은 다 여기 정밀하게 된 거는 다 가공을 우리가 자체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잠깐 약간만 내가 요 머신 센터 같은 머신 센터에 다양한 제품들을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세팅하고 지그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그게 이제 인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엔지니어가 되겠지. 실습생들인데 하여튼 예. 잘 좀 지도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예.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좀 가르치라. 기초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예. 이게 복합 가공기니까 상당히 배운 거하고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이게 프로그램 짜고 뭐 툴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우리 송성훈 씨한테 잘 한번 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한번 꼼꼼하게 잘 해야 돼. 예. 오케이. 복합 가공기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라. 오늘 학생들은 복합 가공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저마다 머릿속에 구상한 작품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치수를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CAD 작업을 해서 그립니다.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도 정확한 치수를 계산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법.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완벽한 작품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게 지금 개인이 들어왔잖아요. 1:1 밀착 교육에 이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선배 기능인. 과연 학생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가 또 40. 여기냐? 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 가공기를 사용해 볼 차례. 달러원이 들어가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앞으로 나올수록 플러스, 뒤로 들어갈수록 마이너스. 예. 하고 와인도 똑같아요. 와인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떨리는 마음으로 가공기 앞에 선 예비 기능인. 선배 기능인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정보를 입력하자 드디어 가공기가 작동되기 시작한다. 학생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과연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와.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오늘의 과제를 훌륭하게 소화해낸 예비 기능인들. 우리들의 첫 작품을 소개합니다. 딱 회사를 겨냥한다 했을 때 어떤 회사일까 궁금했는데 막상 와보니 현장직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 한 개 넘는 것 같고, 대성 하이텍은 제가 취업을 나가게 되면은 꼭 한번 면접을 보고 싶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외부랑 똑같이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환경도 정말 잘 조절돼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대성 하이텍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저희 학교 선배님처럼 잘해주시고 설명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기술의 세계. 경험은 언제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다.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뭐 화이트 칼라의 개념이 누가 사회가 인정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그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그의 삶에 기적이란 없었다. 오직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 성공이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새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닐까?